다들 지금 뭐야 사무실 안에 많은 팀이 있다고? 이분은 자기 팀방도 아닌데 여기 와가지고 팀원들이 너무 산만하대. 무슨 일이야 이게. 아이고 이런 팬이 142명밖에 없어? 이거 이걸로 대박 못 치면 나는 그냥 쫄딱 망하는겨. 어? 팀 이름은 그냥 평범하게 디자인 팀이라고 하죠. 디자인 팀. 일단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단계인 디자인이 끝나고 나면 뒤에서 자는 팀이기 때문에 디자인 팀입니다. 일단 운하기가 디자인 팀으로 가야 되고, 여기 판다는 안 판다님도 디자인 팀. 방금 뽑으신 분 중에 이분이 디자이너네. 이분 디자인 팀. 이렇게 보면은 디자인 팀 3명, 예술 프로의 2분, 나머지는 전부 프로그래머이신 분들. 아 근데 새로 뽑은 분들이 조금 약하신데 능력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직원 숫자를 보니까 방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방을 추가해야겠군요. 자 빌드 모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방을 추가해 줍시다. 책장도 옮겨버리고 여기다가 자판기는 이쪽으로 오고 식물은 여기다가 문 하나 추가해 주고요. 전등력이 설치해 주고 컴퓨터는 한 대만 옮겨옵시다. 예술가분들은 여기서 따로 일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가구 복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4대를 추가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나머지 가구나 장식품도 적절하게 추가를 해줍시다. 빼먹었던 타블렛도 예술하시는 분들께 다시 놔드립시다. 프로그래머분들은 계산기 셋, 넷, 다섯. 디자이너분들 요거 괜찮네요. 인박스. 오케이. 자 오늘은 다들 퇴근하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나요? 배정을 디자인팀 안 했구만. 디자인팀이 이제 디자인을 시작해야 됩니다. 운하기도 일단은 같이 디자인을 하고요. 디자이너 이렇게 하면 숫자는 대충 맞춰진 것 같아요. 자 시작해볼까요? 프로그래머분들은 지금 디자인이 안 끝났으니까 일단 자고 있죠. 예술가분들도 일단은 자고 있고요. 디자인이 언제쯤 끝나려나? 디자인 끝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뭐야 누가 완전 사교성이 떨어지고 있네. 이 프로팀의 사교성이 한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팀에서 리더를 한 명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누가 리더로 적합한가 한번 볼까요? 방크씨가 리드 스킬 이 정도고, 심한 사람님이 좀 낫네. 그럼 심한 사람님을 잠시 역할 변경으로 리드로 바꿔주고요. 자 뭐야 너무 외로워요? 이 정도 요구는 수용을 해줄 수 있긴 해요. 일단 수용을 합시다. 수용하고 이제 좀 있으면 해결될 겁니다. 리드를 이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차근차근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ED가 좀 약한가 보네. ED가 되게 느리게 올라가네요. 프로그램 개발 중에 이거 직원을 교육 보내도 괜찮으려나? 자 디자이너 분들 중에 한 분이 ED를 좀 다녀오셔야겠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아직 프로그램 출시 날짜를 안 정했네. 프로그램 출시 날짜를 1997년 12월. 야 근데 이번 프로젝트는 좀 오래 걸리겠다. 이대로 해야겠네요. 확인. 거의 한 3년에 걸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되는 상태를 봐서는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디자인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운하기는 디자이너에서 오디오 갔다 오고, 퀸시 시몬스님은 디자인 중에 ED 갔다 오시고, 판다는 안 판다님은 교육가서 네트워크 다녀오세요. 오케이. 잠깐만 근데 디자인이 꽤 오래 걸리니까 그동안 다른 일을 다른 팀에서 하고 있어도 되거든요. 오케이 여기 예술가 두 분이서 할 수 있는 일 액셉트 워크 해주시고요. 프로그래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디자이너가 없으면은 안 되나 보네요. 디자이너는 인원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래머 분들은 영락 없이 놀게 생겼네. 어쩔 수 없죠. 노세요. 개발을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가 쌓이기 마련이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벌어들이는 돈이 지금 없기 때문에 오늘 교육 끝나고 오면 이제 다시 이게 진행이 되겠죠. 뭐 이렇게라도 해야죠 일단. 자 그리고 디자이너분들 돌아오셨네요. 디자이너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없어. 한 명이 어디 갔죠? 디자이너가 한 명이 안 보이는데? 왜 두 명만 일하고 있죠? 운하기 어디 있어 운하기? 이 운하기 녀석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 아 디자인 안 하고 쉬고 있네 얘? 뭐 하는 거야? 디자인해 디자인. 그렇지 이래 이래. 이제 마케팅을 슬슬 준비해야 됩니다. 마케터를 한 명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마케팅에 되게 뛰어났더라? 운하기가 마케팅이 뛰어나죠. 그리고 우리 판다는 안 판다님도 마케팅이 아까 뛰어났다고 했죠. 이제 디자인 끝나셨으니까 이분을 마케터로 바꾸고, 운하기도 마케터로 바꾸고,
그리고 지면 광고만 일단 때립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나중에 갈수록 마케팅을 더 효과적으로 하면 되니까 지면 광고만 때립니다. 됐어. 그럼 이제 예술가분들하고 프로그래머분들이 본격적으로 여기서 네, 개발을 시작합니다. 코드랑 예술이 올라가고 있죠. 자, 프로젝트 디테일을 보면은 코드는 27.5가 돼야 되고 예술은 7.5가 돼야 돼요. 자산은 원래 16억 있었는데 지금 14억으로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개발하는 동안에는 뭐 이 정도 적자는 감수해야죠. 자, 근데 얘 또 왜 일을 안 하고 있나? 아, 2%만 배정돼 있구나. 디자인 팀도 포함을 시켜야 돼요. 이래야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역할 지정을 다 해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마케팅도 시작이 됐고 열심히 프로그래머들과 예술가분들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거는 뭐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중간중간에 직원분들이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지 이런 사교성 정도만 좀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다들 지금 사무실 안에 많은 팀이 있다고? 이분은 누구신데 이 프로팀이 여기 왜 있지? 이분은 자기 팀방도 아닌데 여기 와가지고 팀원들이 너무 산만하대. 무슨 일이야 이게. 아저씨 여기시면 안 돼요. 아저씨는 여기 있는 컴퓨터 쓰세요. 다음날 되면은 제자리로 가겠지? 오케이. 자, 이거 계속 뜨네. 이게 뭔데 계속 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왜 자고 있어? 이분 누구야? 디자인 팀의 디자이너. 아, 디자이너가 지금 할 일이 없긴 하죠. 네. 디자이너 분들도 다른 걸 좀 가르쳐야 될까봐요. 가르쳐 드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나? 아, 그렇지. 디자이너 분들 또 마케터로 돌리는 게 좋지. 아저씨도 마케팅 같이 하세요. 이러면 마케팅 실력이 또 늘거든요. 그리고 어느덧 네, 마케팅이 1차적으로 완료가 됐군요. 보도자료 작성에 대한 마케팅이 일단 완료가 됐는데 요걸 한번 출시를 해보도록 하죠. 얼마나 호응이 올지 모르겠지만 출시! 하면 아이고 이런 팬이 142명밖에 없어? 이러면 안 되는데. 보도자료 한번 확인해볼까요? 운철수 길치 연구소가 운리얼 볼륨 넘버 2를 발표합니다. 마케팅은 처음에 급할 거 없어요. 네, 지금 당장은 그냥 두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기간까지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이제 또 7월이니까 다들 휴가를 가고 네. 어느덧 자산은 16억에서 다시 12억이 됐고요. 제 생각에는 한 7, 8억 선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 7억까지 남기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죠. 두 번째 보도자료가 작성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내일 끝나겠다. 한번 또 내보내 볼게요. 오케이, 출시합시다. 출시했더니 효과가 전혀 없네. 8명이 늘었어. 역시나 보도자료는 딱히. 네, 이렇게 마케팅 효과가 없어서야 잡지 광고를 한번 실어봅시다. 잡지 광고 230만원 예산으로. 아, 약간 불길한데? 첫 번째 울리얼 만들 때는 꽤나 반응이 마케팅할 때 좋았었는데 지금은 영 좀 네, 불길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품 초반부라서 네, 괜찮습니다. 겁먹지 말자. 자, 중간에 또 직원들 중에 사교성이 떨어져가지고 네, 스트레스 받는 분이 없나 한번 확인하고. 아하, 우리 하카스님이 사교성이 많이 떨어지셨네. 그리고 여기 퀸시 시몬스님도 많이 떨어졌네요. 운하기를 잠시 역할 변경해가지고 리드로 바꿔주고, 우리 하카스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상대편을 제가 리드로 만들어주면은 좀 나아질 겁니다. 미팅을 하거든요. 리드로 해주세요. 아, 잠깐만. 뭐야, 연기한다. 이런, 시설관리 직원 불러야겠어. 이렇게 두 명 불러주고. 오케이, 와서 수리를 다 하셨네요. 굿잡. 다음날 사교성이 빨리 오르셔야 이걸 리드를 해제해드리는데. 아, 사교성이 오른다. 오케이, 이러면 이제 다시 리드를 해제해주고. 잠깐, 보도자료가 작성이 다 됐군요. 자, 한번 출시해볼까요? 오케이. 아, 뭐야, 40명 늘었어? 이거 뭐 마케팅 하나만 하잖아. 제 생각에는 코드랑 예술이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는 아마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 겁니다. 이게 아까 목표치가 27이랑 7이었거든요 아직 멀었죠. 굳이 힘들어서 지금 단계에서 마케팅 하지 말고 지면 광고나 계속하죠, 디자인 팀에서. 아이고, 이런, 한 분이 또 아프시네. 우리 버런 모리스님 빨리 나으세요. 생각보다 조금 속도가 느린 것 같은데 운하기를 팀을 좀 바꿔줄까? 운하기를 이 컴퓨터에다가 할당을 하고요. 잠시 운하기를 예술 쪽으로 좀 보냅시다. 팀 변환 예술 프로로. 자, 퇴근들 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월급을 올려달라는 의뢰가 오는군요. 이분은 왜 이렇게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건지. 2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하네. 어쩔 수 없죠. 허용해야죠. 자, 이제 3년짜리 프로젝트에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안돼 여러분들, 우리 힘냅시다. 우리 게임도 아직 개발 못했는데 게임 엔진에서 무너질 순 없어. 울리얼2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이거 개발할 때 여기 이제 오리지널 IP라고 여기 속편이라고 해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울리얼 1편이 되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속편 지정을 해줬으면은 기존의 팬들을 좀 끌어올 수 있었는데. 실수했네. 속편 지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일단 보도자료 작성한 거 출시하고 역시나 효과가 없군요. 자, 이제 1996년이 됐군요.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까지는 프로그램 개발을 일단 한 다음에 내년 이제 초반기가 되면은 아마 이제 버그 수정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죠. 뭐야, 오디오 코드에 약하다고요? 무슨 소리야? 론리 라이스님이 오디오에 약하다? 아, 그게 그러네? 그러면 늦기 전에 교육 갔다 오세요. 프로그램 개발 중이긴 하지만 교육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아, 돈이 이제 10억 밑으로 곧 내려갈 것 같은데요. 무슨 회사가 한 달에 거의 뭐 4-5천만 원이 나가네. 야, 그러는 사이에 우리 프로그래머 분들이 되게 뛰어나시네요. 그리고 어우, 우리 방크씨 봐. 방크씨는 이게 거의 뭐 마스터시네. 뭐야,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어떻게 된 거야? 아무 나쁘지 않네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건 아니고, 네, 스트레스가 꽉 찰 때쯤 되면 이제 집에 가서 충전하고 오시기 때문에, 네. 아, 이분이 약간 스트레스를 특히 더 많이 받으시네. 네,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죠. 이제 1996년 5월이 됐고, 네, 이제 코드랑 예술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네요.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은 퇴근을 빨리 하시고요. 그나저나 추천 프로그래머가 이제 보니까 6명이었네. 지금 5명이서 계속 하고 있었죠. 운하기를 프로그래머 팀으로 한 명 보내야겠구만. 너는 이 책상을 통째로 들고 이쪽으로 올지어다. 운하기를 팀을 이 프로로 가게 한 다음에 직업도 프로그래머로 바꿔주면 되죠. 다음날부터 너는 프로그래밍을 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추천 프로그래머 6명 아티스트 2명. 오케이, 좋아 좋아, 깔끔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생각보다 마케팅의 홍보 효과가 적지만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제 개발 기간에 반이 지났군요. 야, 이거 벌써 어느덧 반이 지났네. 그리고 다들 휴가도 가셨고요. 네, 휴가 중인 직원이 9명입니다 운하기 혼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슬슬 잡지 광고랑 동영상 광고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해야겠다. 이것도 이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랑 예술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되고 나면은 평가도 점점 좋아질 거예요. 야, 이거 프로그램 개발 하나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아이고, 돈이 16억 있던 게 지금 벌써 반토막 났네.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울리얼 2로 대박 엔진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게임도 만들 것이다. 자, 1996년 9월입니다 내년 말에 출시니까 아직까지는 여유로워요. 프로그램 질도 높이고 버그 수정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직원분들 좀씩만 힘냅시다. 잘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 직원도 불러줘야겠다. 이제 마케팅까지 비용을 포함시켰더니 돈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다 벤 모리스님은 또 아프시네. 아이고, 두 명이나 아프시네. 힘내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마케팅이 일단 끝났습니다. 마케팅 끝났는데 요거 좀 더 올라가고 나서 출시하도록 할게요, 마케팅을.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듭니다. 자, 아이고, 이런, 이렇게 떼거지로 다들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힘들죠. 지금 저 반토막 났는데 누가 가장 많이 올려달라는 거야? 지금 이분이 지금 문제가 있네. 남들은 지금 몇만 원씩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분 혼자 지금 28만 원 올려달라고 하네. 뭐 능력이 있으니까 드릴만 하긴 하네요. 네, 출중하시네. 알겠습니다, 모두 허용. 야, 이거 프로그램 한번 잘못 개발해가지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야, 나는 해낼 것이다. 예전에 울리어를 만들었듯이 해낼 수 있다. 내가 스트레스 받겠다. 자, 1996년이 가고 이제 1997년이 오는군요. 근데 이거 버그 수정할 시간 있으려나? 생각보다 아슬아슬하겠는데요? 뭐 일단 문제없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저는 잠시 음료수는 한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어느덧 회사는 2년 만에 10억을 날려먹고 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야, 근데 7억만 해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절대. 네, 이게 회사가 크다 보니까 저 돈도 이제 적어 보이네. 그 와중에 팬은 37명밖에 안 되고 거기다 줄어가고 있고, 아이고, 과연 울리얼 볼륨2는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중간에 사교성도 한번 체크해줍시다. 또 누가 사교성이 깎여있는 분이 보자. 론리 라이스님 깎였고, 전반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되게 많이 깎여있네요. 아티스트는 괜찮고 마케터분들도 사교성이 약간 깎여있네. 우리 판다님이 그래도 리더 기질이 좀 있으시니까 이분을 역할 변경을 해주시고요. 프로그래머 팀도 보자, 운하기가 리드를 해주고 아티스트 쪽은 필요 없고요. 오케이, 이러면 이제 사교성이 좀 더 나아집니다. 이렇게 미팅하면서. 벌써 1998년이 다 돼가요. 아까 제가 울펜슈타인이라는 게임을 말씀드리면서 그 게임이 이제 2001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여기서도 2001년에 발매하겠는데? 상당히 시간 잘 가네요.
아, 돈은 7억 밑으로 내려가지 않길 바랬는데 벌써 6억이 6억 선이 무너지고 있고요. 이거 이걸로 대박 못 치면 나는 그냥 쫄딱 망하는겨. 어? 여기 보자. 27.5는 넘었는데 예술이 조금 부족하네. 운하기를 예술로 좀 보낼까요? 운하기를 팀 변경해서 예술 프로로 가고 너도 이제 아티스트다. 아, 이제 슬슬 버그 수정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예술이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예술이 7.5가 돼야 되는데 지금 7.32에서 쉽게 오르지 않고 있어요. 팬은 이제 10명밖에 없어. 제 프로그램 출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10명밖에 없습니다. 10억을 넘게 드린 이 프로그램을 9명! 이제 9명밖에 안 기다려! 제 프로그램 한 명당 1억 5천에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손해는 면할 수 있습니다. 예술이 7.42까지 올라갔고요. 예술은 더 기다릴 수가 없고 7.5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더 늦어지면 안 돼. 버그를 고쳐야 되거든요. 회사 자산이 5억까지 떨어졌네. 아이고. 그래서 6월까지만 합시다. 1997년 6월까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버그 수정하러 들어가죠. 7.512 아, 안 되고 퇴근해버렸다. 아, 나. 거기 휴가 갔어. 안 돼. 휴가 갔어, 직원들이. 운하기 혼자 그래도 올리고 있네요. 어머, 운하기 혼자 하니까 더 빨리 올라가는데? 직원들이 별로 협력에 익숙지 않아서 그런가? 운하기 혼자 지금 하루에 막 0.04씩 올리고 있어요. 대박이네. 이제 직원들 돌아오면은 바로 버그 수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케팅도 바로 네 시작하고요. 오케이, 자 직원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케팅을 시작을 해야겠군요. 리뷰를 일단 팀에게 자체적으로 한번 맡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버그 수정하셔야 돼요. 그 와중에 이제 팬은 4명밖에 없다. 우리 팬 여러분, 저 이 프로그램 하나에 이제 3억입니다. 3억. 제가 12억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마케팅부터 일단 출시! 하면은 오마이갓! 2270명의 팬이 생겼어! 역시 이게 좀 완성도를 높이니까 나아지는군요. 자 확실히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어. 보도자료 한번 볼까요? 자 운철수 길치 연구소가 운리얼 볼륨 2를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운철수 길치 연구소는 not well known,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인디스 마켓 이 시장에서. 그렇지만 상당히 괜찮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군요. 1997년 12월 날 발매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힘냅시다. 갑자기 우리 프로그램이 좀 좋은 평가 받았어. 아 그리고 마케팅하면서 이제 알파 버전을 좀 이제 테스트로 내보낼 때가 됐어요. 데모 버전 내보내기 시작하면 이게 또 효과가 좋거든요. 이건 무조건 내보내. 일단 마케팅을 좀 더 추가로 하고요. 이제 동영상 광고까지. 좋았어. 이제 제품 출시가 코앞에 왔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언론에 리뷰가 실렸군요. 저희가 이제 데모 버전을 내보냈거든요. 자 어떤 평가가 나왔을까요? It might be the new big hit. 아주 빅 히트를 칠 거예요. And it has all the new features. 새로운 기능들이 많습니다. 괜찮은 오! 오 마이 갓! 언제 팬이 6만 명이 생겼네. 대박. 이거 대박 치겠는데? 지금 팬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좋았어. 이 마케팅까지 완료가 되면 이거는 대박 치겠다. 아 이거 출시일 좀만 늦출걸. 아 이거 버그 수정이 아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와 하루 지났더니 9만 명? 10만 명의 팬이 생겼어요. 대박. 야 이거 아주 나이스 샷인데요. 뭐 회사 돈은 지금 이제 5억 밑으로 내려가서 거지가 되기 직전이지만 팬이 13만 명을 돌파했고요. 리뷰를 완료를 누가 안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날짜는 1997년 7월이 됐습니다. 버그는 35개를 수정했고요. 출시일이 아까 12월이었나? 아 오케이. 12월이었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다. 두 달. 그나저나 리뷰는 왜 완성이 안 되는? 됐다. 리뷰. 리뷰 봅시다. 자 우리 팀에서 자체적으로 리뷰를 했는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대부분 다 좋다고 네, 판단했군요. 그 와중에 팬은 1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마케팅 효과가 되게 좋았는데? 한 번 더 내보냅시다. 초기 버전 데모 한 번 더 내보냅시다.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게 보여주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6만 명 대박. 또다시 좋은 리뷰가 실렸습니다. It looks amazing and it has all the new features. 오케이. 여러분들 우리 대박 칠 수 있어요. 제가 막바지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이랑 IT 서비스 한번 불러주고 자 제품 출시 전에 여기 있는 보도자료까지 빡 하고 터뜨리겠습니다. 일단 팬은 많이 생겼다고 해도 저게 판매로 또 이어지는 건 아니라서 방심할 순 없지만 야 이거 그 어느 때보다도 빅히트를 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뭐 아니면 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저는 네 14억을 날린 사장이 되는 거고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은 얼마를 벌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대망의 프로그램 출시가 두 달 남았습니다. 이제 두 달만 있으면 운명이 결정되겠군요. 자 계속해서 마케팅 해주고 지금 팬은 19만 명이 다 돼가요. 이제 20만 명까지 될 수도 있겠는데. 자 우리 직원분들 조금만 힘냅시다. 이제 다 됐어요.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하면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드디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아 근데 팬 줄어들고 있다. 팬 줄어들고 있다. 보도자료 한 번 더 내보내. 팬이 줄어들고 있죠. 이게 너무 기대치만 높이고 출시를 빨리 안 해서 그런가? 하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진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면 될 것 같아요. 자, 팬이 더 줄어들기 전에 이제 출시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퇴근하시죠. 네, 내일 아침이 프로그램 출시입니다. 오케이. 자,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 오케이. 아 뭐야. 프로그램 출시일이라고 다들 월급 올려달라고 하는 거 보소. 네, 수락합시다. 모두 허용. 자, 그렇게 심한 요구들은 없었어요. 자, 다들 일단 출근하시고 마케팅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출시! 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를 하면 바로 팔리는 게 아니라 이제 팔릴 때까지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보시면 이제 마케팅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돼요. 마케팅 일단 제가 한 500만원 정도 해주고, 이거는 마케팅팀에서 해야 되니까 디자인팀으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도 해야 되죠. 몇 부루 정도를 주문할까? 3만개 정도 일단 만들어볼까요? 너무 많나? 만개 정도만 일단 좀 만들어볼까요? 만개 주문하고요. 아, 돈이 3억 밑으로 내려갔어.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버그가 생겼을 때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래머 팀을 배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프로에서 하면 되겠죠? 아, 됐다.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자, 마케팅 예산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날짜가 지나면은 몇 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샀는지가 나옵니다. 기대가 되는군요. 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많이 사주세요! 제발! 과연? 오! 7579 사용자? 나쁘지 않은 성적인데요? 허, 이거 봐! 돈 봐 돈! 대박! 하루아침에 7억을 벌었네? 자, 이게 오늘만 팔리는 건 아니죠? 자, 리뷰도 실렸어요. In conclusion,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울리얼 볼륨 넘버 2는 나이스 웰 프라이스드 프로덕트, 아주 괜찮은 적정한 가격의 제품입니다. 좋았어. 이대로 마케팅을 좀 더 지속합시다. 마케팅 계속하고 버그도 계속 따라서 고쳐주고요. 이제 한동안에는 새로운 일 하지 말고 한 두 달 정도는 이 프로그램 관리에 이제 좀 매진을 하겠습니다. 자, 아 수요, 오 뭐야 다 팔렸어 벌써? 대박, 하루아침에 저게 만 개가 다 팔렸다고? 자, 지금 몇 개를 더 주문해야 되지? 하루아침에 만 개가 팔렸으니까 이거를 새로 주문해야 됩니다. 이번엔 3만 개 정도 주문하죠. 자, 두 번째 날 제품이 동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돈은 10억. 저희가 3년 동안 네 날려먹은 지금 십몇억이 이제 충당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날에는 13억이 됐고, 자, 또 다 팔렸네? 뭐야 이거? 몇 개를 사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정말 엄청난 속도인데요? 아, 쉐블리더님이 아프시네요. 좀 쉬다 오세요. 지금 저희 회사 수익이 엄청납니다. 20억이 넘었어요. 20억이 17억으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까지 쭉 깎아먹다가 아주 크게 솟구쳤죠. 그렇지만은 이게 그렇게 좋은 성적이라고는 아직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더 뛰어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3년 동안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했다면 또 벌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기회 비용을 고려해봤을 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은 아닙니다. 이게 한 50억을 때려줘야 돼. 오케이, 지금 31억이 됐죠. 와, 이게 날이 갈수록 그냥 지금 제품 출시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31억 지금 두 배가 다 돼가죠? 엄청난 효과다. 아, 대박. 일단 이 프로그램 관리하고 바로 다음 게임을 개발하는 단계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자본이면은 뭐 게임 개발하는데 힘써도 되지 뭐. 또 다 팔렸어요? 이런. 세상에 세상에, 재고가 벌써 다 떨어졌네. 주문해야지 주문. 지금 사용자가 2만이 넘어가니까 5만 개를 주문하겠습니다. 5만 개. 좋았어 좋았어. 이제 저는 뭐 그냥 회사 돌아가는 거 보면서 커피나 한잔하고 있겠습니다. 다음날은 또 얼마가 들어올려나? 그래, 직원들 거의 다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만은 네 괜찮습니다. 쉬세요. 충분히 여러분들 쉴 자격이 있습니다. 네, 놀면서 월급 받아가세요.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숫자가 올라가지 않는데? 마케팅 예산을 조금 더 강화해야겠어. 자, 마케팅 예산을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세요. 마케팅 예산을 늘린 게 효과가 있으려나? 사용자가 19,200명에서 300명 늘었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점점 속도가 줄어들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다 출시가 되거든요. 경쟁자도 생기고 시대에 뒤떨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이 좀 줄어들긴 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역시 2만 명 정도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회사의 자본은 40억을 넘었네요. 자, 이제 슬슬 한계치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제품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나 보면은 3만 개가 남아있네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더 팔아야 되는데? 사용자는 이제 18,000명 정도가 있고요. 버그는 약 400개 정도를 고쳤군요. 이 정도로 많은 버그가 있었단 말이야. 이제 슬슬 마케팅 비용을 좀 줄여야겠네요.
마케팅 비용을 줄입시다. 이거 다 팔 때까지만 마케팅 하면 되니까 1, 10, 100천만, 10만, 100만, 300만 원으로 마케팅 예산을 좀 줄일게요. 회사 자본은 50억이 넘었습니다. 제가 50억 정도까지면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0억이 됐어요.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회사에서 50억 정도면은 꽤나 네, 성공을 한 게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더 수익을 올려주려면은 지금 예술가분들이 탱탱 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또 할 수 있는 일을 배정해 주면은 상당히 또 이익이 되겠죠. 여기 있네요. 4,700만원짜리 예술가 두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프로그래머분들은 여기서 열심히 네, 이렇게 버그를 고쳐주고 있어요. 대부분 다 자고 있지만. 잠깐만, 예술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이거 직원 9명이 다 휴가를 가버렸네. 이거 운하기 혼자 열심히 하고 있죠. 아, 근데 잘하네. 운하기 혼자 해도 완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잘하고 있는데요. 이제 프로그램 재고가 2만개 정도 남았고요. 이 정도면 뭐 2만개 남아도 뭐 문제 없습니다. 네, 하루에 한 1000개씩 팔리고 있네요. 그리고 회사 자본금은 이제 60억에 가까워졌습니다. 오케이, 60억을 찍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주식회사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고요. 우리 운철수 길치연구소가 상당히 또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 우리 뛰어난 직원분들 덕분이죠. 이번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해보니까 핸드폰이 출시가 됐네. 대박. 안드로이드하고 iOS를 또 개발해야 되나? 정말 기술은 빠르게 발전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